대그룹답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브리티 다육에서 온 요 블랙블루 하나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블랙블루 하나 하나는 근데 저는 봤을 때 금종자 같은데 사장님은 야 그것이 무슨 금이냐 금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금이 막 보이는데 요 블랙블루 하나 철화는 요거는 지금 2만원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블랙블루 하나 저거는 저거 군생은 저거는 14,000원이거든요 제가 아니 이거 금 아니야 그랬더니 야 그만큼 갖고 무슨 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금이지 그럼. 그래갖고 다부댁은 조금 현장에서 구매하니까 아니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우리 그 소매 그 구매자님들도 예쁜 아가들 고르시는 안목이 탁월하세요 진짜로. 저랑 같이 막 경쟁하면서 구매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다육이가 요 계절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뿔이 저는 요만큼 갖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장님께서는 그냥 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블랙블루 하나. 아이고야 뭔지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마른 잎을 요거는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블루 하나 아마 키우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게. 블랙블루 하나, 그냥 민둥이 군생도 하나 키우고 싶다. 딱 그거. 블랙블루 하나, 민둥이도 꼭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식재를 해줘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어디 갔지? 사각화분? 제가 내 프리티다육에서 품어갖고 사각화분이 있었는데. 사각화분에다가 요거를 넣어볼까? 아니 여기다. 너무 커. 이 화분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크냐? 이거 너무 커. 어떡해. 요거 우리 프리티다육 사장님께서 저 어디지? 그 어디야? 이렇게 말을 더듬지. 속상하게. 이쁘다. 얘도 너도 예쁜데? 얘도 진짜 예쁘다. 말을 끝까지 해야지. 박람회 다육 박람회 갔을 때 저 선물 주셨어요. 이거. 이거 지금 나름 다 짝꿍 매칭을 다 해갖고 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화분 찾아봐야 되겠네. 잠시만요. 오 화분이 요 사이즈 화분에다가 우리 블랙블루 하나 다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깔망은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아이고 말캉말캉한 깔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깔망으로 쓰고요. 가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진짜 배수 우리 상토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 블랙블루 하나 군생을 분갈이를 합니다. 얘도 목대 나오거든요. 블랙블루 하나가 목대가 나와요. 내 화분이 너무 작나? 좀 큰 데다가 얘를 좀 키울 걸 그랬나? 요것도 있는데. 요 화분도 있는데. 여기다 그냥 하자. 자, 이렇게. 아이고. 탕탕탕탕. 블랙블루 하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생이 없어. 그냥
딱 요만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 지금 이 금 종자잖아요. 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금 종자라고 그냥 부를래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녀석이 살짝 좀 야무지게 좀 모여 있었으면 좋겠어서 숯불을 좀 큰 거를 골라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이 정도만 수형 교정을 하고. 마감. 마감. 이렇게. 오. 제가 마감을 설렁설렁 하는 수영들이 있어요. 그런 수영이 있고, 마감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녀석이 있고, 그거는 다육이 모양새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육이 모양마다 좀 다르고 나중에 좀 해야 되는 그런 애들도 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프리티 다육 사장님 만나면서 아, 다육의 분갈이의 끝이 마감토를 올리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조금 새롭게 좀 바라보게 된 게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얘가 활착하는 순간까지 얘를 살펴주는 게 분갈이라는 거. 여기 딱이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요 화분 좀 큰 데다 이렇게 넣어보려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다 하겠습니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금방. 그러게요. 순식간에 바뀌네요.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은데 이렇게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목대가 있으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앞뒤가 없어서 또 편하죠. 뿌리 제가 지금 자꾸 갖고 가고 있어요. 뿌리를 갖고 가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안 잘라? 저는 빨리 활착했으면 좋겠거든요. 봄에 빨리 활착한다며. 맞아요. 심지어 빨리 활착하고 막 빨리 막 커서 물 반응도 막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제 마음이 여기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 정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름이나 겨울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것도 그냥 천천히 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런 계절에는 또 이렇게 또 다른 애들 클 때 너도 커야 돼.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으려면 최대한 뿌리를 갖고 가자. 이렇게 마음이 또 그래요. 희한하죠. 잘 큰다며. 이 계절 잘 빨리 활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근데 금빨이 너무 좋다. 금빨이 너무 좋아. 얘는 앞 뒤에다가 제가 돌랭이를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하나 넣고요. 반대편에도 하나 넣어서 얘가 목대가 살짝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낮은 화분에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분에다가 좀 깊게 심고 해서 목대가 살짝 흔들리는 감이 있어서 옆에 이렇게 살짝 양쪽으로 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쁘다. 참, 요 공방 화분은요, 발원 공방분이고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우리 프린트 다육으로 많은 분들이 구매 요청을 하셔서 사장님께서 지금 택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택배해 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분 가격이 7,000원이었던 것 같았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분갈이 했어요. 어우, 예쁘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브리티다육에서 온 블랙블루 아나 철화, 블랙블루 아나 금 군생인데 금 분명히 금이야 이거. 금인데 왜 금 아니라 그러지? 자,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요 녀석들 예쁘게 키워서 간간이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블랙블루 아나 군생, 요 녀석은 지금 금군생이잖아요. 금이야 너. 자, 군생들 나중에 만나면 여러분께 진짜 소식 꼭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품어서 한번 키워보셔요.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정말 화분은 볼 때하고 다육이를 식재해놨을 때 그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종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